선생님 먹는 두통약을 물에 개서 머리에 바른다던가 뭐 이렇게 안 쓰죠. 똑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롤러코스터 HDPOV님이 외국에서는 프로페시 알약을 가루내서 미녹시딜이랑 섞어 두피에 바르던데 효과가 있는 방법일까요? 일단 효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요. 피부 장벽을 통과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우리가 로션 타입의 약이랑 먹는 약이랑 좀 다르죠. 물론 비슷한 성분이 있어서 양쪽으로 쓰기도 합니다. 예를 들면 우리 탈모 쪽에서는 미녹시딜 있죠. 먹기도 하고 먹는 약은 물론 공인된 건 아니지만 바르기도 하고 합니다. 피부라는 건 엄청난 장벽이거든요. 외부 우리가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이 바로 침투하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막 조심하라는데 여기는 흡수율이 되게 높은 곳입니다. 바로 침투하기도 좋고요. 근데 먹는 약을 물에 개서 바른다고 효과가 있기는 좀 어려워요. 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프로페시아 같은 거를 물에 개서 머리에 바른다 그런 쪽으로 아예 나온 약이 있죠. 캐나다에서 개발된 바르는 프로페시아. 그럼 그런 제형으로 만든 거예요. 그 약을 피부를 통과하는 어떤 전달 수단을 우리가 포장해서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하는 거지. 어깨가 아플 때 우리 파스 붙이잖아요. 파스를 갈아서 먹는다던가, 그럼 먹는 두통약을 물에 개서 머리에 바른다던가, 뭐 이렇게 안 쓰죠. 똑같습니다. 왜냐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으니까,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시면 한번 실험을 해봐도 좋겠지만, 뭐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. 예. 그냥 먹는 약은 먹고 바르는 약은 발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